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회복지조사론 제9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앞 시간에 이어서 조사 설계의 유형 두 번째 시간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앞 시간에서는 우리가 조사 설계 유형으로 순수 실험 설계에 대해서 살펴봤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그 다음으로 유사 실험 설계와 전 실험 설계에 대해서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사 실험 설계는 어떤 것이냐? 유사 실험 설계는 준 실험 설계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앞 시간에 배울 때 무엇을 배웠냐면 실험 설계의 기본 요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본 요소가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설정이 되는데요. 우선 무작위 할당,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무작위 랜덤으로 할당이 되어져야 되고요. 통제 집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독립 변수를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독립 변수 조작에 따른 종속 변수를 비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종속 변수를 비교하는 방법에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사이에 비교가 가능하고 또 사전과 사후 검사를 통해서 종속 변수가 비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조건을 다 갖춘 것을 우리가 앞 시간에 순수 실험 설계라고 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혹시 순수 실험 설계에 대해서 아직 모르신다 그러면 앞에 영상을 여러분들이 다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시간에는 유사 실험 설계, 준 실험 설계, 준한다, 준 실험 설계에서 이 네 가지의 조건 중 한두 가지가 결여되어 있는 실험 설계 구조를 유사 실험 설계, 준 실험 설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유사 실험 설계, 준 실험 설계는 내적 타당도가 순수 실험 설계보다는 조금 떨어집니다. 당연히 순수 실험 설계가 내적 타당도가 높습니다. 그러나 유사 실험 설계는 외적 타당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외적 타당도라는 것은 일반화를 시키는 것인데 실험 설계 자체가 외부의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외부의 환경과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유사 실험 설계는 내적 타당도는 조금 떨어지지만 외적 타당도는 오히려 더 높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연구에서는 완벽하게 통제를 해주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 연구에서는 유사 실험 설계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순수 실험 설계 보다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엄격히 통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조사 결과보다 엄격히 통제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의 조사 설계는 다른 말로 하면 뭐겠어요? 우리가 앞 시간에 봤던 순수 실험 설계보다 일반화의 용이가 더 높다. 다시 말하면 외적 타당도가 더 높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외적 타당도가 높은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유사 실험 설계에는 어떠한 설계가 있느냐? 뭐 더 많은 설계들이 우리가 만들면 만들 수 있지만 크게는 단순 시계열 설계와 복수 시계열 설계 그리고 비동일 통제 집단 설계와 분리표본 사전 사후 검사 설계 등 네 가지로 이 시간에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단순 시계열 설계, 시간 연속 설계라고 하는데 시계열 설계라고 우리가 많이 합니다. 이 시계열 설계는 X가 뭐죠? 독립변수를 조작하기 전에 사전에 이렇게 종속변수의 값을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네 차례 비교하고 독립변수를 조작한 후에 다시 그러니까 처치를 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종속변수의 값을 일정한 시간 텀을 갖고 조사를 하는 방법입니다. 독립변수 조작 전후로 독립변수를 조작하기 전후로 일정 기간을 두고 일반적으로 3차례 이상 3회 이상 종속변수를 측정하게 됩니다. 통제 집단이 없죠. 우리가 살펴보면 실험 집단에 있는데 통제 집단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통제 집단을 별도로 두지 않고 그 대신 동일 집단을 반복 측정함으로써 어떻게 한다? 사전 점수와 사후 점수를 비교하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비교적 높은 내적 타당도를 갖는다 라고 얘기하지만
높은 내적 타당도라고 얘기할 순 없어요. 항상 높은 내적 타당도 하면 순수 실험 설계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내적 타당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하지만 통제 집단을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종속 변수의 변화가 우연한 사건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실험이 독립 변수에 의한 효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증명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죠. 여기가 4점, 5점, 4점, 3점, 여기는 6점, 7점, 8점, 7점, 5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각각을 더한 합, 각각의 합, 사전과 사후의 합을 통해서 아, 이쪽이 높으니 효과가 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다음 평균을 구해서 각각의 평균을 구해서 이쪽이 높으니 아, 독립변수의 조작이 효과가 있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것이 여기죠. 합이라든지 각각의 평균치를 비교할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준을 정해서 5점이라고 합시다. 여기서는 기준이 5점 이상이 하나이고 여기서는 5개가 모두 다 5점 이상이었잖아요. 그러면 아 기준치 이상 모두 다 5개가 다 기준치 이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 식이열 설계는 통제 집단을 설정하는 대신 실험 집단을 독립변수 조작 전으로 3회 이상 측정을 해서 무엇을? 내적 타당도를 높이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복수 식이열 설계. 아까 단순 식이열 설계에서는 통제 집단이 없었잖아요.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복수 식이열 설계는 말 그대로 식이열인데 복수 통제 집단을 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뒀는데 여기에 랜덤이 아니에요. 랜덤이 아니라는 게 우리가 순수 실험 설계에서 갖춰야 되는 모든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독립 변수를 조작할 수가 있고요. 종속 변수의 값을 각각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는 거죠. 사전, 사후 비교할 수 있고 또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각각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실험 설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복수 식이열 설계는 방금 우리가 학습했던 단순 식이열 설계의 우연한 사건 등에 의해서 내적 타당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통제 집단을 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내적 타당도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통제 집단을 추가로 설정한 것은 복수 식이열 설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 실험 변수, 독립 변수를 조작하기 전에 여러 번 관철하고 또 실험 변수, 독립 변수를 우리가 처치를 한 이후에 다시 여러 번 관찰하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통제 집단은 어때요? 통제 집단은 여기에 보면 독립 변수 조작을 하지 않죠. 독립 변수를 조작하지 않는 대신 실험 집단을 여러 번 관찰하는 그 같은 시기에 같은 측정 시기에 맞춰서 같이 뭐예요? 종속 변수의 값을 살펴보고 마찬가지 독립 변수를 조작하진 않지만 실험 집단의 사후 검사를 할 때 같은 시기에 통제 집단도 사후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험 집단은 여러 번 관찰하고 통제 집단은 이 실험 집단과 같은 측정 시기에 맞춰서 계속 관찰을 해서 점수화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통제 집단을 사용함으로써 이제는 뭐예요? 내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을 크게 감소시킬 수가 있다. 그러니 단순 식이열 설계에서 내적 타당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했죠.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는데 얘는 그보다 단순 식이열보다 더 높은 내적 타당도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맨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무작위 랜덤으로 할당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집단이 처음부터 이질적인 집단이었나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 이 설계의 한계이겠죠. 다음 비동일 통제 집단 설계입니다.
통제 집단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통제 집단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제목만 보고 비동일 통제 집단이라는 제목만 보고 이렇게 도식화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뭐가 돼 있죠? 비동일이라고 그랬죠. 비동일이라는 것은 이 두 집단을 랜덤으로 뽑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험 조사 설계의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설계,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설계와 같죠. 뭐만 빼면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랜덤으로 할당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만 빼면은 어때요?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설계와 같다라는 것이 뭐만 빼면 무작위 할당만 뺀다고 한다면 말이죠. 그래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무작위로 배치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의심을 가져야죠. 무작위가 아니야? 그럼 두 집단이 동질적인 집단이 아닐 수도 있겠네? 그죠? 그래서 두 집단이 초기 상태가 동일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크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실험 후 발생한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이 독립 변수인 X로 인한 차이인지 애시당초 두 집단이 동질적이지 않은 것에 기인한 영향인지에 대해서 단정짓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전 검사가 실험 처치와 실험 대상에 상호작용을 발생한다. 그래서 외적 타당도를 저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전 검사를 할 때에는 무슨 효과가 있다 그랬죠? OXO라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사전 검사한 것이 두 번째 사전 검사한 것에 영향을 미치는 같은 도구이면 영향을 미치는 것이 테스트 효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테스트 효과고 사전에 했더니 이 점수가 너무 높거나 낮으니까 독립 변수 특강할 때 더 집중하게 만들어서 사후 검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뭐라 그랬죠? 네, 이것은 상호작용 효과라 그랬습니다. 상호작용. 그렇기 때문에 사전 검사가 어떤 상호작용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집단 간의 교류 등을 통제하지 못해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모방이라든지 확산이라든지 이러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독립변수 조작이 좋은 효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집단의 점수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뭐 때문에? 모방이나 확산 때문에 이러한 한계를 가질 수도 있다는 것 우리가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네 번째, 분리표본 사전 사후 검사입니다. 마찬가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있습니다. 표본 자체가 나누어져 있는데 사전 사후 검사를 합니다. 사전 검사를 하고 사후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 왜 분리표본이라고 하느냐 하면 사전 검사한 표본과 사후 검사를 한 표본이 애시당초 아예 다른 표본입니다. 그래서 실험 집단을 보면 실험 집단은 뭐만 하냐면 독립변수를 처치한 다음에 사후만 합니다. 사후 검사를 해요. 그런데 통제 집단은 뭐만 해요? 사전만 해요. 어떻게 보면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를 다 한 것 같지만 표본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분리표본 사전 사후 검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서 사전 사후 검사를 동시에 실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통제 집단에서는 사전 검사만 하고 왜? 프로그램을 하기 전이니까 같다라는 거죠. 같다라고 전제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실험 집단에서는 뭐만 하는 것이다? 사후 검사만 실시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제 집단에서는 사전 검사만 하고 실험 집단에서는 사후 검사만 실시하게 됩니다. 무작위 방법으로 집단을 나눴어요. 무작위 방법으로 집단을 나눴어요. 랜덤이에요. 그러니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은 동질적이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통제 집단에서 검사를 한 것이 아마 실험 집단에서 검사한 사전 검사와 점수와 크게 차이 없을 것이다 라고 전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점수와 이 점수를 비교하는데 이 점수는 얘와 같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수와 이 점수의 값을 비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O2에서 O1을 빼는 것이 주 효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전 검사나 사후 검사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통제 집단에서 독립 변수를 연구자가 의식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이 실험 조사와 다를 수 있다라고 마찬가지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유사 실험 설계라 그래서 순수 실험 설계처럼 우리가 실험 설계 네 가지의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순수 실험 설계를 아주 쫓아가고자 유사한 형태로 실험 설계를 설정했던 유사 실험 설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제는 원시 실험 설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원시 실험 설계라고 얘기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험 설계의 네 가지의 조건 중 한두 가지만 갖추고 있는 실험 설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내적 타당도가 낮을 수밖에 없죠. 내적 타당도가 가장 높은 실험 설계는 순수 실험 설계이고 외적 타당도가 높은 실험 설계는 통제가 조금 적은 유사 실험 설계가 외적 타당도가 좀 더 높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일반화가 조금 높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가 당연히 둘 다 높은 것을 찾으라 그러면 순수 실험 설계라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데 반대로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가 거의 통제되지 못한다. 아주 낮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원시 실험 설계라고 보셔야 됩니다. 보통 객관식으로 또 이러한 문제는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해서 다음 설계에 맞는 것은 이렇게 고를 때에 여러분들 이 실험 설계가 원시 실험 설계다 그러면 내적 타당도도 낮고 외적 타당도도 낮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원시 실험 설계는 실험 설계에서 갖춰야 되는 네 가지 조건 중 하나 또는 두 가지 조건 정도를 충족하고 있는 실험 설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이 설계는 무작위 할당으로 연구 대상자를 나누지 않는다. 적어도 그럼 뭐예요? 랜덤이라는 거, 무작위 할당으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나누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 한 가지의 조건이 이미 제외가 되고 있고 비교 집단, 즉 통제 집단이 선정되지 않거나 통제 집단을 아예 선정하지 않거나 선정되더라도 동질성이 없다라는 것은 위에랑 같은 말입니다. 선정되더라도 동질성이 없다라는 것은 무작위 할당으로 나누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독립변수 조작에 의한 변화 관찰이 한두 번 정도로 제한된 설계이다. 이것은 우리가 유사 실험 설계에서 C계열 설계, C계열 설계만 되더라도 우리가 순수 실험 설계는 아니더라도 유사 실험 설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전 실험 설계 또는 원시, 가장 기본적인, 가장 옛날의 원시 실험 설계는 그마저도 이 시계열 설계마저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한두 번 정도로 어떻게 하고 있다? 독립변수 조작에 의한 관찰이 한두 번 정도로 제한되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 내적 타당도도 낮고 외적 타당도도 낮은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전 실험 설계, 원시 실험 설계의 유형에는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1회 사례 설계, 한 번만 사례를 설계, 실험하는 것이죠. 1회 사례 설계와 두 번째는 단일 집단 사전 사후 설계이고 세 번째는 정태적 집단 비교 설계 이렇게 세 가지의 유형을 이 시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1회 사례 설계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단일 사례 연구라고 하는데 우선 뭐가 빠졌냐 하면 사전 검사가 빠졌습니다. 통제 집단이 없고요. 통제 집단이 없고 그리고 사전 검사도 없습니다. 그러니 뭘 할 수가 없어. 독립 변수를 조작할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종속 변수 비교도 안 되죠.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독립 변수 조작 이 한 가지의 조건만 충족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일 집단의 실험 첩치를 하고 독립 변수의 특성을 검사하여 결과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자, 종속 변수의 특성을 검사해요. 종속 변수를
값을 찾았어요. 그런데 비교할 수가 없어. 그냥 이 값이 40 또는 70이었다라고 하면 아 예전에는 50이었는데 한 70 정도 좀 높아졌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지만 비교의 대상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교 관찰도 없이 단 한 번으로 독립변수의 효과를 판단해야 하므로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자, 인과관계를 추론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인과관계, 내적 타당도. 내적 타당도를 추론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종속변수를 비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죠? 종속변수 비교할 수 있는 근거 없잖아요. 그래서 1의 사례 연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 많이 유용하냐면 탐색적 목적을 수행할 때 유용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탐색적 목적 하면 여러분들 기억나는 단어가 혹시 있을까요? 우리가 연구를 하는 이렇게 나눌 때에 그 연구 목적에 따라서 어떻게 나눴었죠? 맞아요. 탐색적 연구, 그 다음에 기술적 연구, 설명적 연구 이렇게 나눴었잖아요. 그때의 탐색과 똑같은 거예요. 탐색이라는 것은 어떨 때 써요? 잘 모를 때 그 1차적인 내용을 우리가 관찰할 때 많이 쓰는 것이 탐색이라는 단어죠. 우리가 정탐꾼을 보낼 때 적의 진지를 탐색하고 오느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상대방의 진지를 잘 모를 때 탐색적 목적. 그러니 우리가 그 전체적인 내용을 잘 모를 때에 기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유용함이 있다. 뭐가? 1회 사례 설계, 단일 사례 연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단일 집단 사전 사후 검사입니다. 사전 사후 검사를 하는데 집단이 단일 집단이다. 그러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있는데 우선 통제 집단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독립 변수는 조작을 했고 종속 변수가 비교가 가능하죠. 그러니 두 가지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전 검사를 실시하고 독립 변수를 도입한 후 사후 검사를 실시하여 인과관계를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추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 외적 타당도 저해 요인들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통제 집단이 없기 때문에 내 외적 타당도 저해 요인들이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과관계를 추론하거나 다른 상황에서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여러분들 유사실험 설계는요 전부 다 동일합니다. 유사실험 설계는 가장 원시적인 실험 설계이기 때문에 모든 실험 설계가 이 내용은 동일합니다. 앞에 이 설명만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내적 타당도가 낮다 그리고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 배운 것, 지금 배운 것, 또 다음에 배울 것 유사 실험 설계 자체가 이 두 가지의 한계를 모두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단일 집단 사전 사후 실험 설계는 1회 사례 설계보다는 사전 검사를 했기 때문에 종속 변수를 비교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종속 변수를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은 있다라는 것이 1회 사례 설계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인과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거리가 좀 더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겠죠. 자, 세 번째, 정태적 집단 비교 설계입니다. 비동일 집단 사후 검사 설계입니다. 비동일 집단. 자, 비동일 집단이라는 것은 어떤 집단이 있어요. 집단인데 동일하지 않다라는 것은 두 개의 집단이 있다라는 것이고 랜덤으로 뽑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임의적으로 선정하고 실험 집단은 독립 변수를 도입한 후 사후 검사를 하고 통제 집단은 독립 변수를 도입하지 않고 사후 검사를 실시한다. 우리가 많이 봤었던 뭐와 유사하냐면 통제 집단 사후 검사 설계에서 무작위 할당만 빼면 같은 것 아니냐. 그러면 한 가지 요인만 제외되고 이것은 그러면 유사 실험 설계가 아니라 아니 죄송합니다. 이거는 유사 실험 설계가 아니라 원시 실험 설계죠. 원시 실험 설계가 아니라 유사 실험 설계라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통제 집단이요. 실험 종료 후 임의적으로 선정하여 비교합니다. 무슨 말이냐?
통제 집단 사후 검사 설계에서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사전에 둘이 세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통제 집단은 독립 변수를 하지 않고 실험 집단만 했다가 나중에 같이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통제 집단이 사전에 같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실험을 먼저 한 다음에 통제 집단은 나중에 선정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병원이에요. 내가 어떤 처방을 할 거예요. 처치를 할 거예요. 그런데 유사한 케이스가 없어. 그러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나눌 수가 없죠. 애시당초. 그런데 지금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야? 그럼 개입을 해요. 개입을 하는 도중에 유사한 환자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이 케이스는 아직 독립변수 조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립변수를 조작을 했던 실험을 가했던 이 집단과 아직 시작하지 않은 이 집단을 비교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왜? 통제 집단 사후 설계하고는 맥이 좀 아주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태적 집단 비교 설계라는 것은 정태라는 단어에서 또 비동일 집단 사후 설계, 검사 설계라는 단어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유추하셔야 될 것 같아요. 통제 집단은 언제 설정한다? 사전부터 설정된 통제 집단이 아니라 나중에 실험 집단의 뭐 사후 검사를 할 때쯤 통제 집단을 그때야 부랴부랴 선정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선정상에 뭐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편의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크죠. 내 실험의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우리가 통제 집단으로 사후에 설정하겠습니다. 더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을. 그래서 이것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사전에 설정했느냐, 통제 집단은 사후에 약간 편의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 설정을 했느냐, 상당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집단이 동질적인 집단인지 단정 지을 수가 없다라는 것, 그러다 보니까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는 역시 낮다라는 한계가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 타이틀을 바꾸지 않았어요. 유사 실험 설계를 바꿨어야 되는데 뭐라고 바꿨어야 되죠? 이렇게 전 실험 설계, 원시 실험 설계라고 바꿨어야 되는데 바꾸지 않은 점 여러분들이 오해 없이 학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의 강의는 단일 사례 설계입니다. 학생들이 단일 사례 설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집중해서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들의 조사론 실력을 향상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